안녕하세요, 조간남입니다. 오늘 2022년도 처음으로 구매한 신발이 도착했습니다. 도착한 신발은 인피니티 런 3입니다. 1월 22일 나이키 공홈에서 구매한 인피니티 런 3가 오늘 도착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켰습니다. 신발이 도착하자마자 촬영을 하다보니 아직 신고 달려보지는 못했고 외관상 이전 버전에 비해서 바뀐 점들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퍼의 재질이 바뀌었습니다. 같은 플라이 니트지만 인피니티 런 2의 경우 톡캡도 단단하고 어퍼의 신축성이 거의 없고 까칠한 편이었다면 인피니티 런 3의 경우 어퍼에 신축성이 생겼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. 굳이 말하자면 인피니티 런 1과 같은 형태로 돌아갔고 신축성은 나이키 줌플라이 플라이 니트와 비슷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신축성이 있는 나이키 플라이 니트는 발은 편하지만 발을 잘 잡아주지 못해 방향 전환에서도 불안정하고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 인피니티 런 2처럼 플라이 와이어가 똑같이 적용되었으니 러닝 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가이드레일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조금 낮아졌고 아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곡면으로 가공돼서 잠깐 신어봤을 때는 아치를 직접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가이드레일이 아치를 압박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낮아진 만큼 이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힐 탭이 삭제되었습니다. 인피니티 런 1은 텅이 일체형이라 신발을 신을 때 힐 탭이 필수였지만 인피니티 런 2에서는 텅은 분리형이었지만 힐 탭이 존재해서 약간 애매했었는데 3로 오면서 삭제되었습니다. 인피니티 런 2와 마찬가지로 텅은 부분 분리형으로 동일하지만 패딩이 두꺼워졌습니다. 백 카운터와 탑 라인 패딩이 인피니티 런 2에 비해서 얇아졌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전 영상인 인피니티 런 1과 2의 비교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인피니티 런 2의 백카운터 패딩이 두꺼워서 발을 앞으로 밀어내고 톡캡과 발가락 사이에 간섭이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백카운터의 패딩이 얇아진 만큼 그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백카운터는 인피니티 런 1처럼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서 패딩은 줄었지만 힐 슬립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미드솔의 높이가 살짝 높아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약 2mm 정도씩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로커 디자인도 높아진 스택만큼 기존 인피니티 런 2에 비해서 앞코나 뒤축이 더 높이 들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무게는 275mm 기준 306g으로 인피니티 런 2의 무게 291g에 비해서 약 15g이 더 무거워졌는데 미드솔이 더 두꺼워지면서
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저와 함께 인피니티 런의 여러 가지 변화된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인피니티 런 1에서 인피니티 런 2로의 개선 사항보다 인피니티 런 2에서 인피니티 런 3로의 개선 사항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. 빠른 시일 내로 달려보고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